양주님 어서오세요. 판타스님 어서오시라. 시스랑 시스랑 잘 도착했습니다. 아 초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랑 나 도착했어. 근데 이쪽으로 쭉 가면 된다는데 나 지금 심카드 사가지고 심 바꿔서 데이터 갈아 끼고 그리고서는 아 우리 초오빠 잠깐만. 아 근데 이거 너무 맛 이거 왜 맛이 없지? 서방님 어서오세요. 시스랑 내가 보여줄게. 일단 여기 왔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스웨덴, 여기 스톡홀 도착했고, 여기 지금 심카드 산 다음에, 시스람, 서방 오빠 안녕하세요, 시스람. 지금 심카드 산 다음에, 안녕하세요, 에버님, 시스람. 사가지고 지금 건너는 길이야. 아이고야, 에버님. 오시자마자. 큰 손 아니지만, 동생 힘내요, 이은. 아 어떡해 에버니 감사합니다. 아 시멘 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랑 아이고 한계풍으로 또 팬갈 감사합니다. 한계풍 팬갈 감사해요. 620번째 또 저희 시신적 가족이 되신 거 축하드려요. 나이트 나이트 감사해요. 시멘 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랑 이호이원님 어서오세요. 시스랑 우우우우. 지금 도착했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된다는데 보자. 지금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바이킹의 도시. 지금 심카드 사가지고 갈아 꼈어. 안녕 방집 오빠 시스람. 이장님 어서오세요. 시스람 아 진나 안녕. 진나 안녕 시스람. 스웨덴 뷰 여기 지금 여긴 어디가나 그림이야 지금. 장난 아니야. 저 아저씨들 막 웃어. 멋지지.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운타운을 갈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님. 죄송해요 내가 지금 오빠 지금까진 괜찮아. 인터넷 지금 심카드 샀거든요. 지금까진 괜찮아요. 어 추워. 이쪽으로 가면 다운타운이라 그랬는데 어 지금 나도 여기가 처음이어가지고 솔직히 근데 뭐든지 어디든지 지금 여기가 그림이야 그림.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가자. 그래서 핫초코를 시켰다? 근데 너무 안 달아. 왜 이렇게 안 달지? 초콜릿을 넣다 말았나? 아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처럼 옐로캡이 있다. 어 다행히 인터넷은 지금까지 잘 터지고 있어. 다행이야. 덜덜 개추워요 제이스님. 지금 1도래 1도. 1도. 그래도 괜찮아. 저기보단 나. 그 뭐지? 우리 거기 갔던 데보다. 토론토. 토론토보단 난 것 같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스제이 또 구독. 유튜브도 구독이랑 알람 좀 부탁드릴게요. 어 영화야.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니까. 나 정말 여기 스웨덴 저도 처음이거든요. 어. 근데 호텔이 시티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야. 나 보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 많이 담아가시라고. 어, 탭 있잖아. 맞아. 진나야, 나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회사용 컴퓨터를 기내에다가 놔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에 어 찾았어. 찾았어. 전화했더니 로스트앤파운드 그 분실물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14일날 버즈칼리파 가기 전에 공항 들려가지고 어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바라기 오빠 어서오세요. 우리 지구 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랑 어 다행이야. 찾았어 찾았어. 내가 미친듯이 전화 한 10번 하니까 받더라고. 찾았대. 거기 놔둔대. 나도 지금 여기가 처음인데 웰컴 투 스웨덴 시스랑 냉냉냉. 근데 여기 여자들이 이쁘다고 하는데 놓고 다니지 말자. 알았어요.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이쁘다. 키가 장난 아니죠. 키도 장난 아니고 근데 너무 이뻐.
진짜 뭔가 건물 자체가 다 그림이야. 여기서 꼭 빠질 수 없는 우리 또 중국 식당. 중국 식당 어디 가나 있구나. 아, 나 20날 홍콩 가면은 딤섬 맛있는 거 먹고 예지. 여기는 뉴욕처럼 이렇게 옐로 택시가 있어요. 아우, 북유럽 감성 기대해요, 기대해요. 나도 기대돼. 근데 솔직히 나도 처음이라서 나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스람, 지금 오신 분들 다들 시스람, 시스람 환영합니다. 네.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추천 한 번씩 맞고, 매너 손으로 꾹,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서, 우리 호텔이 지금 바로 여기거든요? 가자. 지금 저기 가요. 다운타운 가려고요. 여기는 걸으면은 다, 발 닿는 데가 다, 너무 이뻐서 지금 다운타운 갈 거예요. 아우, 안 먹어, 이장님아. 나 진짜 그거 먹고 싶지 않거든요. 가자. 오케이. 그만 얘기해. Sorry,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o go to the downtown? Excuse me. Do you know where can I go to the downtown? Downtown? Yeah. Just up here, one block. To your right. Can I go from this way? Yeah. You come to a pedestrian street, uh-huh. And then you take to the left, and then you're... Sorry, the first block I have to go left from here. No, you come to a pedestrian street. Pedestrian street, okay, because it's my first time here, so I don't know. Yeah. Pedestrian street, and then to the left. Okay, great, thank you. 나 잘못 갈 뻔했지, 지금. 어, 우리 기장님이다. 우리 기장님이다. Hello. How are you? I'm trying to go to the downtown. Is it this way? Downtown. Yeah. Why this person like telling me go this way and take left? I don't know this guy here. Come, I'm gonna show you the map. Okay. 어, 우리 기장님이 보여주신대요 맵으로. 오 씨, 우리. We're here. Mm-hmm. If you cross this bridge, mm-hmm. you come here. This is the city. Okay, so we go see the other way around. So if you wanna come, yeah, you can walk around okay. here, and you're gonna see a beautiful sight of this area as well. All right. So I have to go cross. If you go around this, mm-hmm. you're gonna reach this side. All right. Okay. So. So we're actually here now. Uh huh. So I can just cross here and go. Yeah. Okay. Great. Thank you, Captain. See you. 아, 우리 기장님 멋있다. 일로 가래요. 일로 가도 되고 저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가도 되는데 일로 가라네요. 일로 가면 뭔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거라며. 여기는 지금 스웨덴은 여러분. 건너. 스웨덴은 여러분 겨울이 길어요. 겨울이 길기 때문에 한 4시 정도 되면 선셋이야. 해가 다 진다는 얘기지요. 여름은 또 엄청 길고 그래서 자정이 되도록 해가 지지가 않아. 눈이 아직도 쌓였어. 아,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질짝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간은 2시 45분, 50분 다 돼간다. 근데 이거 진짜 핫초코 너무 맛이 없네. 응? 백이야라고 오빠? 그게 무슨 뜻이야?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뻥아치고. 추천 감사합니다. 백이야.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에 가끔 딸려요. 기억해 봐주세요. 하루 종일 떠있대 오빠. 여름에. 날씨 지금 다행히도 해가 떠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브릿지를 건널 거예요. 지금은 오빠 지금은 겨울이라서 4시면은 해가 진대.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 보자. 오. 물이 안 얼었다. 저기 뭐지? 어떤 때는 되게 추울 때는 물도 얼어서 여기서 스케이트 탔는데 며칠 계시냐고요? 며칠 있냐고요? 저 하루 정도 있어요. 하루 정도 있다가 가요. 꽃객님 어서 오세요, 시스랑.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주부 가족들. 네, 승무원으로 많은 곳을 다니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갑자기 내리기 직전에 손님이 기립부정 많이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님이 내리기 직전에 토를 하셨는데 술토를 하셔가지고 아 진짜 기절을 해서 쓰러지셨는데 내가 어제 얘기했던 그 기절하면서 잠자면서 토했던 그 현상을 그냥 너무 이쁘죠? 이거 봐. 여기 사람. 말이 쉬가 됐어. 이런 젠장. 다운타운은 저기래요. 여기가 브릿지 하나로 섬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한 시간 정도 다리를 건너고 또 건너면 또 작은 마을이랑 작은 섬들이 나타난대요. 아닙니다. 스웨덴 같이 왔으면 더 좋을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나중에 연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호텔을 보시면 여기 레디슨도 있고 셰러톤도 있고 되게 가까운 호텔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시티 가운데라서 예, 위치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날씨 좋은 여름 때 이럴 때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슴고기를 먹는다네. 고기 먹어봤다고? 진짜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 무슨 팔라스 궁전이 있대요. 가까운데 궁전도 있고 그때 벤츠 오빠가 말씀하셨던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노린내 오죠? 차라리 소고기 먹는 게 나아요? 그래요? 아 나 이거 참고해야 되겠다. 이따 밥 먹을 때. 숙박료는 얼마 정도 할까요? 숙박료는 글쎄요. 제가 이게 회사에서 대신 돈을 내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회사 대 호텔 이렇게 해주는 곳이어서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얼마라고 말을 못하겠어. 지금 오신 분들 추천과 또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팬가입은 사랑이 사랑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추운 맛이 있구만. 에블스님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들 또 건빵 오빠들 또 언니들 동생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구마구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북유럽 필. 근데 여기 진짜 다들 키가 크다. 아무래도 이거 핫초코는 버려야 될 것 같아. 맛이 하나도 없어. 이거 절대 사먹지 말기. 사진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헬로. 치스시메님이 별풍선 1,004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오빠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천사분 감사합니다. 슈크슈크. 감사해요. 오빠 왜 그러실까요? 감사합니다. 피곤할 텐데 텐션 올려줘야지. 기웃 기웃 기웃. 나 있다.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빠. 나 있다. 감사합니다. 치면은 비치고. 아. 진짜. 아이구야 우리 벤츠 오빠 오셨습니다. 벤츠 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랑. 오빠 안녕하세요. 벤츠 오빠 저 스웨덴 왔어요. 아 우리 시멘 오빠 감사합니다. 천사풍 감사합니다. 슈크슈크 감사해요. 제가 이따가 리액션 할게요. DJ 아니라니까요. 무슨 DJ야. DJ 아니에요. 얼었다 여기는 물이 추워가지고 이거 봐. 얼었지. 아 나중에 두바이에서 낚시도 한번 해야겠다. 지금 왔어요. 지금 왔고
나 목소리를 좀 아낄게요. 나 하루 쟁일 낚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재밌을 것 같아. 컨텐츠 재밌을 것 같아. 코 빨개졌어. 우와, 잠깐만 이거 보여주고 싶어. 백혜은 오빠 나 몰라 어딘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벌써 해가 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됐어. 여기가 어딜까요? 우와 이쁘다. 건물 진짜 웅장하다. 대박. 여기가 다운타운이에요? 진아야 이거를 많이 담어. 눈에다가 많이 담어. 캔슬 언제가. 이거를 눈에 많이 담아서 뒤쪽 둥글둥글 건물? 많이 담아서 힐링. 오늘 또 마무리 지으시는 분들은 귀여워. 강 쪽에 오빠 스냅월드님 어서오세요. 시스라 오빠 저 걱정되셔 오셨어요 혹시? 이거 한번 강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 우리 저쪽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가보자. 위에 올라오면 또 뭐가 특별한 게 있나? 와 진짜 스페인도 가요. 아이고야 우리 사과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람 저기 물에 떠밀려가면 대박이겠는데? 우와 저기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저기 안에 골목 대박. 야 여기 아기자기하게 볼 데가 진짜 많구나. 우리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스람이오빠 어서오세요. 오늘 열혈 파티인가요? 또 들어가볼게요. 아이고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게. 아 여러분들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유튜브에서 시스제 구독과 또 알람 한 번씩만 또 부탁드릴게요. 여기로 들어가야지 시내 나오죠. 아직 스웨덴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 우리 저기 건빵 오라버님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좀 우리 천천히 한번 걸어볼게요. 질문과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마구마구 여쭤봐 주세요. 또 벤츠오빠가 여기 사셨어가지고 많이 또 아시네요. 오지가 비싸다고? 하긴 오빠 이거 심카드 5GB 샀는데 지금 거의 6만원이에요 이거. 안녕 안녕 또 제가 또 사과 오빠랑 스라미 오빠한테 인사를 얼굴 보고 드리는 걸로. 시스라 바람이 겁나게 불어서 졸춥습니다. 아이고 그대만은님 어서오세요. 시스라 졸춰요 지금 얼어 뒤지겠어. 시스라님이 별풍선 28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쁜 이쁜 감사합니다. 스라미 오빠 이쁜 이쁜 감사합니다. 시크시크 나있잖아 이따 감사해요. 제가 이따가 호텔 가가지고 다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쁜 이쁜 감사해요. 제가 진짜 시스람님이 별풍선 337개를 선물했습니다. 화이팅풍까지. 아이고야 337풍까지 감사합니다. 아 왜 이러실까요. 337풍까지 감사해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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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 할게요. 아 근데 여기는 되게 무슨 모래 막 이런 게 많나? 먹여. 먹은 아직도 하나도 안 났어요. 오 예. 오 예. 감사합니다. 시스람님이 별풍선 109개를 선물했습니다. 즐기자요. 여러분 119 올 때까지 큐큐큐. 여러분은 지금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지금 시스제이와 함께 고퀄리티 넘버원 세계여행방송 하고 계십니다. 이리와 이리와 주워 뒤지겠어. 오빠 감사합니다. 가자 우리 또 움직여야지. 바쁘게 움직여서 많이 봐야 돼. 근데 나 피부가 진짜 오늘 장난 아니네. 피부가 피부가 장난 아닌데. 에디어, 에디어. 아, 씨.
Oh, yes, this ram. Oh, ga, ga, ga. Oh, ga, sung, jab, jab. 막 이래. 와, 여기서 떠내려가면 뒤지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아, 여러분, 추천과 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에서 시스제 구독과 알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나는 많은 분들이 그냥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간접적으로나마나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스웨덴 지금 몇 시냐면, 옥스님, 여기 지금 3시에요. 2시 59분, 정확하게. 진짜 다들 늘씬하다. 아, 그리고 이벤트 참여가 20분이 벌써 다 꽉 차셨어요. 입수 가나요? 안녕하세요, 돈네님. 여기랑 같아? 진짜 남자들도 진짜. 저 그게 끝났어요. 이벤트가 끝나서 이제 그것도 사러 가야 돼. 겁나 바빠, 14일날. 여기는 진짜 뭐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그치? 인싸 된다고 저기서 지금 얼어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아, 시간 똑같다고? 지금 오빠 있는 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길에 차가 없으니까. 여기 스톡홈이에요, 돈네님. 왜? 오빠 있던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 공사하는 것도 있긴 있어. 이만큼 지금 온 거야. 아이고야, 또 여러분들도 건빵님들이나 팬분들도 배려를 해주셨네. 여기가 이제 시내예요. 여기가 시내인 것 같아. 나는 몰라, 처음 왔으니까. 아까 벤츠 오빠가 여기가 시내라 그랬어. 크리스 오빠요? 글쎄, 묻지 마. 알면 다쳐. 여기 텍스 프리도 된다. 아이고야. 나요는 갓성은님, 또 짭퉁, 또. 없어요. 크리스 오빠 없어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카드 사가지고, 나 그거 이벤트 하신 분들 여기다 카드 적어서 같이 드려야겠다. 아니야, 적으면 안 되겠다. 그냥 쓰시라고 적으면 안 되겠고, 그냥 사가지고 같이 넣어드려야겠다. 그치? 응. 어때요, 오빠? 괜찮죠? 너무 멋지죠? 그렇죠, 분학님. 즐기세요. 스웨덴은 뭐가 유명하냐고? 스웨덴 여기에 그거 유명하지 않아요? 그, 뭐지? 궁전. 여기 아직도 캐슬 있다 그러던데? 에, 저 이따가 밥 먹을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오지 않으면 별로 살 수가 별로 없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편지를 써드릴까? 추우니까 장갑도 팔기는 판다. 나 장갑 있기는 한데. 이건 뭐야? 좀 뭔가 허술해. 사서 귀여워. 아이고, 아니에요, 지기님. 이거 너무 이뻐. 다들 진짜 키가 대빵 커. 이거 봐. 키가 왜 이렇게 커? 미치겠다. 이야. 어디 가든 진짜 너무 좋다. 대박인데? 여기 사자산. 기럭지가 진짜? 아씨. 갑자기 단계 너무 땡기네. 이거 도너츠 보니까 우리 그때 그거 뭐지? 어디야? 튜니즈 가가지고 먹었던 도너츠가 생각난다. 아, 크리스 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라. 코코아 맛없으면 버려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이걸 어디다 버릴까나? 오빠 왔어. 아, 미치겠다. 알았어. 언니 버릴게. 저기 내 친구 사자. 잡혀오셨어. 아, 또 크리스 오빠 오셨는데 또 제가 또 면상을. 오빠 안녕하세요. 시스람. 안녕. 시스랑. 어휴, 나는 어디? 내 목소리 어떡할 거야? 시스람이 오빠. 너, 내가 이쁘다니. 나 지금 코가 빨개져가지고. 이 사자 동상은 왜 있는 거지? 네, 오빠. 안녕. 시스람.
오빠 괜히 잡혀온 거 아니에요? 오빠 즐기고 있었는데? 뭐야 이래? 여기에 여기가 완전 시내인가 보네. 아 왜? 나 그 목 나 진짜 목소리 좀 아낄게요. 보지 마. 안 보여줄 거야. 어, 토론토는 마이너스 18도, 여기는 지금 1도예요, 1도. 볼보? 거인들의 나라. 쓰레기 좀 버릴게. 오빠 어디 있었냐고? 모르지, 내가 어디 있었는지. 그건 오빠만이, 오빠의 양심에 맡기게요. 오빠가 어디 있었는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물어봐. 스웨덴 차, 볼보. 이쪽으로 쭉 걸으면, 다운타운일 것 같아. 여기로 쭉 가면은 뭐가 있나? 저도 여기 처음이어가지고. 네? 댄스요? 그냥 안 가거든요? 댄스 그렇게 안 가거든요? 겨울이니까 그렇죠. 겨울이니까 그렇지요. 여기가 북유럽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아니 오빠 원래는 두 번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한국비행이랑 바꿨어요. 한국비행을 준다는데 뭐 스톡홀이야 뭐 나중에 오면 되지라는 그런 마인드? 그러다가 이제 온 거예요. 안테나님 어서오세요. 시스라 여기는 지금 북유럽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북유럽은 원래 이래요. 다 막 노래가 신나게 나오고 막 이런 곳은 아니지요. 북유럽은 북유럽입니다. 파텍. 그거를 즐기실 줄 아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진정하게. 진정. 노르웨이. 죄다 십자가. 죄 짓고 살았어 나라. 어 괜찮아 오빠.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대요. H&M도 진짜 싸고. 내가 여기 스톡홀 한번 왔었나? 아씨 기억이 안 나. 나 온 것도 같아 한번. 그러면 동남아 잘 가세요. 안녕. 동남아 가시는 분들은 계속 동남아밖에 안 가. 그렇긴 해. 마크롱님 어서오세요. 시스랑 롤렉스 외국에서 사면 몇 프로 저렴하냐고 만두님. 글쎄 몇 프로 저렴하려나. 왜냐면 택스 리펀 받고 택스 리펀이 되겠지. 아 벤츠오빠 리스람 가자 가자. 안테나 님이 별풍선 4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오빠. 오빠 감사합니다. 사랑해 분 감사합니다. 나 근데 여기 온 것 같대. 할머니 189큐큐큐. 할머니 180. 어쩌지 세금 신고하면? 뭘 어쩌 오빠 세금 신고. 아니면 그냥 차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케아는 두바이에서 갔는데 뭐지 손을 차고 들어가요 오빠. 그냥 내 거인 것 마냥. 어, 진짜 장난 아니었으면 1도예요, 1도. 가장. 걸리면 벌금이지. 근데 웬만하면 승무원들은 뭐라고 안 해. 진짜, 나 지금 나 여기 있고, 사람들 여기 있어. 다리. 여기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시내. 아, 진짜 다 커. 미칠 것 같아. 시순 서방님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괜찮은 거 잊지 말자. 큐큐큐큐큐. 뭐라고 깔고 롤렉스 방콕 짝두증. 아스라레버 완전 웃겨. 아, 괜찮은 거 그만 얘기해 서방 오빠. 키들 진짜 크지. 아 여기 진짜 난쟁이 됐었다고. 나 지금 정말 사람도 허리만 보고 다니는 것 같아. 겉옷 잠그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치레스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엑설레 식당 나오면 밥 먹어봐요.
맞는 음식 무지 많을 거야. 감사합니다. 선풍이 웬 말이야. 선풍 감사합니다, 오빠. 아, 슈크슈크 나이터 나이터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냐. 아, 미치겠다, 진짜. 진짜 길어. 맞아. 아, 감사합니다, 벤츠 오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슈크슈크 감사해요. 아, 몰라. 사람들 쳐다보는지 말든지 그냥 가. 아, 오빠, 벤츠 오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또 오졌다리 오졌다. 오졌다리 오졌다. 감사해요. 네이버치 레스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주린이 비행 오면 밥 사고 휙휙휙휙. 미친 거 오빠 멘트 오빠 미치겠네 정말. 기다려봐. 기다려.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같이 죽자. 헬로. 오예 오예 오예예 오예 아저씨 나. 어 정말 천분 감사합니다. 아, 아 오빠 왜 그러세요? 잠깐만 창피한 거 못 쓰고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겠어? 벤츠 오빠 감사해요. 아 벤츠 오빠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까 전에 엑셀 가라 그랬지. 이건 뭔데? 부끄러운 거 우리 몫이다. 어, 자라도 있네. 자라 세일하네. 저는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나라 가면 쇼핑하냐고. 예, 그 질문 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 드릴게요. 어, 쇼핑 같은 거 별로 잘 안 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 했는데 지금은 어 그러니까 나 쭈릭 오빠 나 쭈릭 바꿔야겠다. 비행 다음 달에 나오면 쭈릭 바꿀게요. 쭈릭 바꿔서 쭈릭 가겠습니다. 취리히 가겠습니다. 엑셀르 식당 이름 오케이 찾자. 엑셀르 식당 찾자. 엑셀르 식당 찾아. 지금 밥 먹으려잖아요. 어차피 근데 밥은 먹긴 먹어야 되긴 해. 길도 원래는 길이 에버스님 원래 길은 길고도 길어야 길인 거예요. 그게 짧으면 길이겠습니까? 땅 받아먹고 나가야 되는데 잡 들고. 아니에요. 읽었어요. 읽고 네, 다 대답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약속. 예.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읽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웬만하면 근데 먹는 걸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오면 이 나라에 먹는 거를 사는 것 같아. 소심이 아니거든요. 소심이 아니거든요. 그쵸, 지기님. 좀 천천히 걸어볼까, 우리? 내가 진짜 좀. 시스람님이 별풍선 200여든 두 개를 선물했습니다. 뷔는 아, 결국 증만될 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슬래시 큐 큐 슬래시 슬래시 큐 큐 슬래시 슬래시 큐 큐 슬래시. 오늘 왜 이럴까? 오늘 왜 이러세요 다들.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이거 굿맨님 어서오세요. 이거 지금 여기 사자거든. 사자 범블피언니 어서오세요. 시스람 아 정말 범블피언니 어서오세요. 뿌려! 감사합니다. 쓰라비 오빠. 심해. 감사해요. 아, 어떡해. 우리 범블비 언니. 범블비 언니가 오셨어요. 블비, 블비. 언니 일단 매니저 드리고. 뿌리야. 아 진짜. 아 아니야. 두 명만. 자 여기 엑셀이라는 식당을 이따가 한번 눈여겨봤다가 이따가 와야 돼.
사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이게 있는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하도 쪼살쪼살해서. 오빠, 나 지금 입 닥쳐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올 것 같아요. 14일날 나 닥치고 아닥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오빠가 그토록 원했던. 그려유. 오빠가 그토록 원했던. 아, 진짜. 나 보름 넘었어. 조심해. 알았어요, 크리스 오빠. 그럴게요. 아. 여기는 근데, 여기 먹을, 뭐지? 아무 데나 먹어도 진짜 다 맛있긴 하대, 근데. 아님 지금 하자고? 아, 싫어. 지금 못해. 지금 할 수 없어. 아, 진짜요? 드로트니 궁정 가봐요. 구경하면 걸으면 20, 30분 정도 갈 수 있어?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거 어디로 가야 돼? 이따가 한번 이렇게 쭉 걸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좀 먹고, 궁전은 저녁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일 생각보다 늦게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 먹고, 또 여기 아침 또 산책할 겸 또 나와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 할머니들이 막 키가 너무 커. 아, 나는 옆에 못 가겠다. 보자. 여기가 딱 진짜 근데 북유럽스럽다. 그치? 조아님 어서 오세요, 시스람. 진짜 북유럽스러워. 아, 여기 에스프레소 하우스, 여기가 진짜 맛있다던데요? 여기 에스프레소 하우스가 맛있대요. 여기가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애들이 얘기하기로. 근데 맛있대. 세븐일레븐도 있네, 여기. 근데 은근히 동양 사람들 많아. 아, 여기 진짜. 아, 그래요? 터치 마 바디, 바디. Touch my body, body. 버스 타고 내려서 구경하면 호수길로 가야 하는데, 거긴 예전에 176번인가? 진짜 궁정 가는 버스. 나 또 바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축! 숲이 뭔가요? 아,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별로 안 추워. 토론토는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157번가 있다고? 거기가 어디지? 이쪽 언덕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으려나? 그 엑셀이라는 거기 레스토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근데 여행은 혜태 맞네. 근데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이 시간에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역시 좀 배우신 분들이 많아. 어디 킥보드, 어디 킥보드 어디 보러 갔냐, 저기. 여기 킥보드 버리고 갔어. 어,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커피 맛있대요, 오빠. 레버 속 오빠. 여러분, 추천과 질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예. 어,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어떡해.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쓸 수가 없어. 됐다. 여러분, 유튜브 시스제이 또 구독과 또 알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스타뽕님 어서오세요, 시스랑. 입구 쪽인데 화면으로 봐서는 나도 잘 모르겠어. 아, 진짜요? 이쪽이 메인 저기로 절도체. 지금 저쪽이 멀어져야 돼. 안녕. 저쪽에서 지금 들어왔잖아, 쭉. 계속 이 사자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은 거다? 네, 스톡홀이에요, 애몽님. 노라애몽님. 삼육님 어서오세요, 시스람. 여러분들 추천 꾹, 질차 꾹, 유튜브에 구독과 알람도 꾹꾹.
아, 지구 오빠리 이슬람. 얘네 패션 어떡하지? 얘네 패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진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나 진짜 어떡해. 나 지금 내 얼굴 지금 제 마네 저 마네킹이랑 오버랩 됐어. 대박이다 진짜. 아저씨 안녕. 오니쿠님 어서오세요. 8326 시스라 인싸 패션 촌스럽다 오빠. 촌스러운 게 매력이야. 진짜 나 저러고 두바이 돌아다니면 나 진짜 대박이야. 그 지금 여자들 이쁘긴 다 키가 커요. 일단 이쁜 건 모르겠는데 키가 커. 수도 스톡홈. 저 지금 스톡홈인데요. 저 지금 저기 죄송한데요. 썹님 원커님 썸님, 저 지금 스톡홀름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여기가 스톡홀름입니다. 지금 여기가 미녀가 많다고 했던 그곳이 지금 제가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섬으로 이루어져서 다리를 건너면 작은 또 섬이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주말이 아니어서 그런가? 시차가 지금 한국이랑 8시간인가? 차이 나는 것 같던데요? 여기가 지금 영희님 리스람 여기가 3시 20분. 1년에 몇 군데요? 엄청 많이. 연희 왜 그러죠? 어 그러니까 인터넷 진짜 좋아. 인터넷 헬로 안녕. 우와 안녕. 잘생긴. 아니요 저 시청자 보고 방송하는 BJ 아니에요. 어 저는 시청자 보고 방송하는 BJ가 아니고 정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소통하실 분들 모아서 하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면 그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요. 멋진 시스 675님 나이따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운타운이고 아 유유님 어서오세요. 시스라 여기는 다운타운이고 어? 어디로 갔어? 괜히 올라왔네. 내려가자. 진짜. 왜? 집세 방송이지. 아, 나 집세 진짜 어떡하냐고. 나 정말 내가 진짜. 진짜. 사인한 한번 잘못했다고 15만원 벌금 냈어요. 암 걸림파. 아, 범블비 언니 있어요. 범블비 언니랑 진나라고 동생 하나 있거든요, 오빠들. 진나라고 동생 있어요. 오렌지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진나가 있는데, 좀 이쁘게 봐주세요. 마켓 들리라고? 마켓은 이따가 들릴 거. 아니, 잠깐만. 나 여기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여기를 가고 싶어서. 잠깐만. 마켓은 이따가 호텔 들어가기 전에 가야지. 아, 나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잠깐만 있는데 내가 어디나 있겠지? 조용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띠띠띠띠. 어디 갔지? 갑시다. 엑셀 거기서 밥 먹으라 그랬는데 오빠가. 근데 나 못 찾겠어. 엑셀 여기서 밥 먹으라 그랬는데 나 여기서 못 찾겠어. 아 벤처빨 이스람이야. 일로 하면 내려가 볼까? 타치 마이 바디. 네 읽었어요.
썸님, 그거 커피 페이스트 안 하셔도 돼. 읽었어요. 바래, 핫츠백 바래, 바래. 아, 추억 오빠 어서오세요, 시스랑. 오빠 오늘 여행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면적이? 근데 여행을 있잖아. 여러분 진짜 여행을 천천히 천천히 눈에 담아 가며 봐야 돼요. 여행을 할 때도 막 정말 막 너무 막 사람이 없다고 막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왕 온 거니까 언제든지 여행을 가실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크리스토퍼 리스라. 아, 진짜. 저는 제가 여행을 제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해외 여행을 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 그래요? 성은이는 글쎄요, 지금. 그렇지, 한 곳에서 일주일. 근데 나는 뭐냐, 나는 갔다가 또 올 수 있어. 나는 갔다가 또 올 수가 있으니까. 여행할 때는 여행 방송을 하면 좋은 게 내가 나와서 느끼고 보고 맛보고 하는 거를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저 직장 있어요. 직장 자체가 여행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익하게, 예, 그 나라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방송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예, 있어요. 여성분들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 보기만. 아니, 여행사. 아, 여행사요? 아니에요. 여행사 아니에요. 여행사면은 방송 못하죠. 여행사면. 왜냐면은 단체 관광객도 챙겨야 되는데. 네, 승무원이에요. 저쪽을 한번 가볼까? 와, 진짜 이쁘긴, 겁나게 이쁘네. 추억오빠 리스람이야. 다들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도 대신 얘기해주는구나. 좋다. 사무국장 아니야, 안테나님. 무슨 사무국장이야. 아니에요, 오빠 괜찮아요. 뭐가 죄송해요. 바쁘신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추천과 질찬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네. 생가입은 세랭세랭세랭해요. 아니, 나 그 궁전도. 아, 후회 안 돼요. 다행이다, 안테나님. 다행이야. 아니, 근데 여기는 이쪽은 완전 그냥 회사 이런 쪽인 것 같고, 저쪽 안쪽으로 아까 여기 나왔잖아? 여기 안쪽으로? 이쪽 안쪽으로 나온 데가 조금 투어리스트가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반대쪽으로 그 이쁜 집들 있는 데 있던 것 같아.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기장도 안 갈고, 나 기장 안 갈고. 엑세 식당은 지난 것 같은데 블럭이 이쪽은 궁전 쪽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나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유가 있어 보여 사람들이. 아, 맛있겠다 이거. 엑셀 식당으로 다시 가보자. 물어보자고? 알았어. 아, 맞다. 우리는 물어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라. 물어보면 되지. 파파님 어서오세요. 시스랑. 근데 여기도 이게 있네. 이걸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가 봐. 빌려서. 길냥이 파파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파파님. 누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파님. 안녕. 나 근데 손이 얼어가지고. 안녕 시스랑. 저기 오빠 리스랑. 사스킹님 어서오세요. 시스랑. 밑에 왜 그러실까요.
길냥이 파파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코랑 손이랑 다 얼어서 쟤는 손이 빨개요. 손이 빨개. 어시, 나 왜 일로 걷고 있는 거야? 굳이 왜?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에젝트 조심하자. 아 근데 여기 벤츠 오빠 근데 여기에 그거 있다던데 그 뭐지? 해적선 레스토랑. 몸살 날 것 같아. 몸살 한번 나보지. 내가 봤을 때는 14일 이후로 몸살이 아주 크게 날 것 같아요. 목도리 있는데 오빠 저 진짜 답답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막 다 막 막 아 답답해 답답해 그냥 춥고 말지 막 이래. 이제 행선지도 바꿀 수 있어. 아 진짜? 여기가 다시 그쪽 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Sorry,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the restaurant called Excel? What? EXEL. Was it Excel? EX. 오빠 다시 한 번만 쳐보세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쳐줘봐. 사이코님 어서서 시스랑. 벤츠 오빠 다시 한 번만 쳐줘봐. Excel? Excel? Is a restaurant, I think it's a local restaurant, it's one of the popular restaurants in here. Excel. Yeah, EXE, no, you don't know? EX. Nothing? Okay, great, thank you. 아니, 그 벤츠 오빠한테 그, 다시 한 번만 저거 내가 어느 오빠가 하기 전에 지금 갔어, 저 아저씨. 어씨, 맞는데, EXCLL. 아씨, 저 아저씨 왜 모른다는 거야? EX. 그래, Excel. Excel 맞는데, 왜? 내가 진짜 잘생긴 오빠 보면 내가 물어봐야지. 잘생겼어요. 그러면 다 나 이러는 거 아니야? 전자요 이러면 저요 물어봐야지 이 아저씨한테. 아저씨 물어보자. Excuse me. Hi. Excuse me. Hi. Yeah. Do you know where the restaurant calls Excel? Excel? No. Yeah. You don't know? Okay. Great. Thank you. 모른대. 모르는 애인데? 엑셀을 찾아서 가자. 엑셀을 찾아서 갑시다. 무슨 인디언 스트리트푸드가 있어. 잘생긴 오빠 어딨나? 팽당한 거야. 아이씨 어떡해.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시리 언니 어서서 시스랑. 아니 구글 검색이 아니라 나 지금 다른 핸드폰 와이파이가 안 돼요. 큰일 났어. 내 기내 방송 다시 보기요? 아니요 저 기내 방송 유니폼 입고 방송한 날은 바로 방송하자마자 바로 비공개로 바꿔버려요. 아무래도 여기 어딘 것 같아. 네 바로 비공개예요. 아이고 또 100분 채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100분 갔으니까 101분 갔으니까 자 9명만 다 찍을게요. 아 어디로 가지? 엑셀 아쉬워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이 아저씨 왠지 알 것 같은데. 아씨 정말 우리 할머니들이 아실라나? 할머니들한테 여쭤볼까? 추억이 앨범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인자 캐터림 요. 뭐라고? 아 추억이 오빠 별풍 100개 감사합니다. 슈크슈크. 오빠 별풍 100개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아 나이트 나이트 감사해요. 아 나이트 나이트. 아 근데 그 중요한 게 나 지금 엑셀 찾아요. 엑셀. 그놈의 진짜 무슨 컴퓨터야? 엑셀 찾아 지금 엑셀. 여자도 물어보자. Sorry, excuse me. Do you know where's the restaurant called Excel? Nop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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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랑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도 주머니 다 털었다. 슬래시 책 슬래시 슬래시 책 슬래시 오빠 감사해요. 아우 시스랑 오빠 감사해요. 아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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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우 여 빼빼빼빼 감사해요. 지구 오빠 리스람이요. 깨지게 근데 업되고 아니 그 이놈의 엑셀 뭐냐고. 개털된 다 전부 개털됐어. 왜 개털됐어?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러지만 말을 아끼겠어요. 졸라커 진짜 졸커 아 이거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될까? 미니님 어서오세요 시스랑. 이거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될까?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한테 물을게. 아니 오빠 벤츠 오빠 엑셀 없대 어떡해.
어떡하냐고. 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팽당했어. Hiya. Do you know? Sorry. Can do you know the restaurant called Excel? Sorry. I'll give you the. This one. Excel? No. You don't know? No. Okay. Thank you. 아니 중국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블럭이 한참 지난 것 같다고요. 오빠 이게 여기야. 내가 처음에 온 데가. 네, 잘 도착했어요. 내가 처음에 온 데가 오빠 여기예요. 여기. 저쪽에서 왔어.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야. 여기가 끝인데? 수박 얘기하지 마라. 진짜 다 깨버리기 전에요. 여기 여기 지금 그런 방이랑 지금 저랑 신사님 어서 오시나. 저 이쪽이 끝이야 오빠. 그러면 이쪽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설사 제이님 안녕 안녕. 손이 좀 얼어서 빨개요. 이쪽으로 쭉 이쪽이 더 길게 걸어왔어. 여기가 지금 끝이니까 진짜 수박을 다 깨버리는 수가 있어요 진짜. 다시 일로 가볼게. 사과는 괜찮지? 사과? 큰 도로? 큰 도로로 나가야 돼? 그럼 왼쪽으로 꺾어서 나가볼게. 나오는 곳. 이렇게 큰 도로? 이쪽으로 쭉 가서 큰 도로예요, 오빠? 사과 괜찮냐고? 사과는 사과 오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 아, 신세님 어서 실수랑, 파원님 어서 실수랑. 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 이쪽으로 쭉 가. 칼로 자르긴 뭘 자라. 던져버려, 그냥. 수박 같은 건 던져버려. 깨트려버려. 안녕, 안녕, 안녕. 사과는 갈아버려. 사과는 갈아서 마셔. 아니, 오빠, 벤츠 오빠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그 큰 길가에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오빠? 아니면 아까 이쪽으로 들어온 데 말하는 거야? 이쪽 큰 길 얘기하는 거야? 많이 갈렸다고? 사과주스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반으로 쪼개 먹느냐 지금 갈아 먹느냐 둘 중에 하나야.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큰 길까? 큰 길까가 오빠 어디야? 이쪽으로 가도 큰 길까고 이쪽으로 가도 코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코피님이 621번째로 코피님.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생활 감사합니다. 나이타 감사합니다. 슈크슈크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벵갈 감사했어요. 감사형. 어디로 가지? 아, 씨발, 라마고. 어디로 가냐고. 내 줄 뒤지겠다고. 이쪽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벤츠 오빠. 아무래도, 건너서. 진짜. 아니, 벤츠 오빠가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잠깐만. 엑셀 다시 찾아봐야지. 아니야, 요거 아니야. 씨발, 라마가. 이거잖아. 내 노래 지금 어? 내가 얼마나 발음이 정확한데 시발라마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봐. 엑셀 찾자. 엑셀 지금 엑셀 지금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지금 여기로 들어가서 먹으래잖아 오빠가. 아니면 안되겠다. 물어볼게 내가. Sorry, excuse me. Yeah. Do you know where the restaurant called Excel? Oh, no, I've never seen it. You've never seen it? Do you have a Google map by any chance? Sure. Because I don't... 아저씨. E-X-C-E-L-L-E. Excellent. I think it's a restaurant. It's a hotel? It's a restaurant, they said. 잠깐만, one second. This one? No, yeah, this one. E-X-C-E-L-L-E. E-X-C-E-L-L-E. Yeah, that's what I searched for. Is it that one? Okay. Okay. Excel Hotel? Maybe. They said it's a restaurant, so I don't know. I never heard of it. No, huh? Okay. No. Do you know where there is the...